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석범의 인터뷰에서는 제주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제주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고생 많으시죠? 네. 네. 요즘 이 경제 여건을 얘기를 할 때 물론 그런 얘기를 해요. 감귤값은 좀 그나마 괜찮다.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분야는 너무 어렵다. 뭐 소매업도 어렵고 관광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인영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제주도 경제를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시나요? 지난해 이제 제주 경제가 이제 소비라든가 서비스업이 부진했고 네. 건설 경기 또한 위축이 되면서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네. 전국과 이걸 비교해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2022년도에 이제 제주 경제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이제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서 네. 이로 인한 기조 효과로 인해서 23년 경제가 좀 부진함이 체감이 좀 더 두드러진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도 이제 소비나 건설 예. 부분에서는 여전히 둔화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둔화세가 지속되다 보니 이제 회복이 실질적으로 좀 더디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12월부터 이제 관광객 수가 네.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네. 완만한 회복세를 보면서 이제 네. 부진한 흐름이 조금 개선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그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97.1을 보입니다. 네. 이거는 기준치 100으로 봤을 때는 하회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101.7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전국보다도 하회하는 거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여전히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건설 파트를 이제 들여다보면 1월 중에 이제 건설 수주액이 예. 전년 동월 대비 보면 44% 정도 많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건축 착공 면적은 이제 주거용 주택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한 76% 정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관광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국제선이 증편되고 예. 그다음 지난 이제 중국 춘절 기간 내 이제 방한으로 이제 증가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내국인 관광객이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좀 감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1월까지 관광객들이 계속 이제 저희 관광객 수가 감소가 됐었는데요. 예. 지난 12월부터 이제 증가세로 이제 전환은 됐습니다. 그래서 예. 12월에 한 11,000명 예. 증가가 됐고 올해 들어서 1월, 2월을 보면 한 만 명 정도씩 각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를 보면 지금 2월에 소비자 물가가 2.4%입니다. 네. 제주 지역이. 네. 전국이 지금 3.1%로 지난 11월 이후 이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경제는 아무래도 그 체감이 큰 것 네. 같아요. 건설 경기가 어려운 거는 뭐 전국적인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 같고 그나마 관광이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렇다면 현실은 어렵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될 텐데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제주의 산업 구조가 이제 서비스 산업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저희들 3차 산업이 한 79.5%를 차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구조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국내 경기가 부진하면서 동반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광 분야에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소비가 좀 축소되고 있는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광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예. 이제 지역 경제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 지역 경제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이러한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체감 물가 이게 어렵다고 해도 하더라도 제주 경제가 어쨌든 발전과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2026년까지 GRDP 이게 지역 내 총생산을 말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25조 원 시대를 열겠다 네. 이런 계획을 내놨어요. 그러면 25조 원 참 많아 보이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는
이걸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제주의 GRDP를 이제 26년까지 25조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22년 기준 이제 잠정 GRDP가 제주가 21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25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예. 새로운 부가가치를 4조 원 늘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22년 기준 했을 때는 약 19%의 성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22년도 GRDP 21조고 이제 전년보단 대략 한 8,600억 정도 늘어난 거고요. 이게 네. 성장률로 봤을 때 한 4.3%의 성장률을 보였던 겁니다. 또 이제 전국에서 이제 빠른 속도로 코로나 이후에 회복률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경기에 영향을 받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뽑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성장 산업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민간 우주 산업,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 경제. 예. 관광형 UAM 등 기술 집약형 이제 첨단 산업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제조 GRDP 25조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GRDP 25조 원 달성이 이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유입 인구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속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25조 원 달성이 그리 어렵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우주 산업 그리고 그린 수소, 관광 유입, 네. 우영훈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찬가지 지역 내에 그런 파이를 키워가는 그런 하나의 산업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현실을 보면 인구의 순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게 또 여전한 거고. 그러면 왜 가느냐를 봤을 때 아무래도 제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럼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걸 공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뭐 민간 영역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가 해야 될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큰데 제주도가 이 수도권으로만 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잡아둘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할 일자리 정책은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은요, 이제 20대 인구 유출 규모가 커지고 있고, 네. 지금 30대 유출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이제 유출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으로 자꾸 지역을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 현상에 대해서 제주도정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저희들이 이런 비상 경제라든가,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정책 전략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 첫 번째 회의 주제도 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도 거기에 이제 젊은 지역의 청년들이 가고 또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청년의 임금이라든가 이제 일가정 양립 등 이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업들이 할 수 있게 이제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이제 청년 근로자가 이제 좀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취업, 목돈 마련, 주거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월 50에서 70만 원 지원을 하고요. 네. 청년 노동자한테는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적립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매월 50만 원 적립하는 거는 저희 도에서 이제 25만 원을 지원하고 네. 청년 노동자가 10만 원을 부담합니다. 네. 나머지 기업은 15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50만 원씩 5년을 하면 3천만 원의 목돈과 플러스 이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를 이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원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단연도로 한 48억, 50억 정도를 50억. 지원하게 됩니다. 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돼요. 저도 네. 주변에 보면 물론 이 청년들이 제주도에 있게 되는 하나의 동기부여도 되고 또 하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영훈 지사가 최근에 금융포용기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금융포용기금이 뭔지 그리고 오 지사의 얘기를 보면 1천여 명의 청년에게 한 100억 정도의 대출을 지원하겠다. 이 금융포용기금이 뭔가요? 예. 일단 금융포용 정책을 왜 시작하게 됐는가 하는 배경을 잠깐 말씀을 예, 드리면요. 제주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세대 간 이제 자산의 이전의 영향으로 제주 청년 세대 내에서 이제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예. 청년 그 상위 25%하고 하위 25% 간 자산 격차가 무려 64배인데요. 전국은 보통 이제 전국 평균이 30.8배니까 두 배가 넘는 숫자죠. 반면에 이제 하위 25%의 가계 평균 그 소득을 보면 순 자산을 보면 1,500만 원 정도이고요. 이거는 저희 16개 시도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고금리로 인한 가계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네. 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금융 지원을 네. 통해서 부채가 이제 부실화되는 걸 방지하려고 네. 금융 포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네. 지난해 이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금융 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금융 포용 기금을 네. 신설했는데요. 네. 금융 포용 기금은 저희들이 5년간 140억 원 조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주도만 하는 건가요? 예, 제주도가 처음 하고 있어서 예.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서금원에서 평균 한 9%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2차 보전을 4% 내 정도 예. 하게 되면 5.5% 미만으로 예. 청년들이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이고 또 이제 뭐 보증을 한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제 금융 부담을 좀 줄여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 관련 부서 이제 관련 부처랑 좀 복지부랑 이렇게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예. 서민금융진흥원이랑 협의를 하고 있어서 추경 과정을 기금은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늦어도 하반기에부터는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우리 젊은 분들도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주도만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네 지원을 하려고 가능하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일자리는 아까 제가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우량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자 우리 기업 유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게 이제 저희 민선 8기 10대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은 제가 상장 기업 꼭 물어볼게요. 네. 일단 우량 네. 기업 유치는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네. 그 미래 이제 신성장 산업인 이제 IT나 뭐 민간 우주 산업, 네.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2년도에 민선 8기가 출범한 후에 6개 기업하고 그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투자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각 부서마다 방문해야 되고 또 전화를 해서 또 알아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좀 신속하게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기업 유치 원스톱 협의체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다. 특히 오영훈 지사가 상장기업, 제주도에서 상장하는 기업을 꼭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이제 언급을 하신 또 공약까지 하셨어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는 뭐 저희들도 알고 있곤 한데, 그러면 올해 제주도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지금 도내 상장 기업이 7군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이 한 2,680여 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저희 제주도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상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해 이렇게 상장 기업 상장하기 위해 가지고 육성해서 지원한 사업체가 저희들 한 10개 정도 됩니다. 네.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했고 올해에는 다시 이제 5개 기업을 추가해서 1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제 계속적으로 진단해 보면 올해와 내년 걸쳐서 한 3개 기업 정도는 상장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5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제 중기부의 모태 펀드와 연결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상장 기업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투자도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까지의 그 도정의 흐름을 보면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기업이 제주도에 오도록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또 그들의 역할을 일정 부분 주게 했는데, 근데 제주도가 이제까지 유치했던 기업들의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우리 김인영 국장께서는 잘 하셔서 아까 좀 기업 유치와 상장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면 좋아요. 그래야 네. 왜냐하면 상장 기업은 여러 군데에서 뭐 좋게 얘기하면 뭐 그런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되지만 또 예, 보는 눈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근데 기업 유치만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업 유치만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자꾸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케이션이라 그래요. 이게 뜻을 살펴봤더니 휴가지 원격 근무래요. 네. 휴가지에서 근무하는 네. 제주도의 아주 그 이런 우리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제주도 관광지라는 여건을 잘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주도가 이 워케이션을 통해서 아까도 계획서에 봤지만 한 10만 명을 제주도에 유치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 오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워케이션 이제 10만 명이 저희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워케이션 인구가 갖는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해 연구 용역을 보면은요, 10만 명 했을 때 직접 효과가 344억, 네. 그다음 생산 유발 효과가 4,300억, 고용 유발 효과가 2,6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유치할 거냐? 지난해 그 11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장인 대상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워케이션의 최적지는 어디였는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제주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워케이션은 체류 인구가 증가되는 거고 또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유치와도 연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기업 유치와 워케이션을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군데는 조성이 돼 있고요. 예. 한 군데가 이제 올해 내로 조성이 되는데 이 공공 거점 오피스 같은 경우에 워케이션 장소로는 저희들이 이제 투자 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워케이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예. 그다음 참가자당 한 명에게 이제 5만 원에게 그 프로그램 이용권 바우처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제주를 이전하거나 제주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직원들을 통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공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고, 제주도가 사실은 이제 민간 워케이션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이제 민간 그 워케이션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네. 1인당 이제 5만 원. 네, 그 프로그램 지원비와 그다음 최대 이제 5일까지 해가지고 1일 하는데 5만 원 이렇게 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5일간 지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4박 5일 워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당장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혹시 제주도에서 워케이션으로 한 어느 정도 왔다 갔는지 집계된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작년에. 지난해에.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아까 민간 사업체 16군데 이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우처에 참여한 이용자 수를 집계했는데 대략 한 만 명 정도. 하반기에만? 예, 하반기에 한 게 만 명이었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원한 프로그램만 이렇게 카운트가 된 거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워케이션에 참여한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다 좋지는 않을 건데? 다 좋은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참여자와 그다음 민간 그 사업체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제 92% 정도의 만족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5일 내외의 워케이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우처를 이용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기업이 이제 같은 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이제 이런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 각 부서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업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을 했었는데 제주도에 워케이션을 올 때는 뭐 A라는 기업에서 한 뭐 10명, 15명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한 부서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 명씩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본사에 근무할 때는 다 각자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다가 워케이션은 이제 같은 제주도에 오면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서로에 대한 업무 그 이해도라든가 협력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잘 찾아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계기도 있고 이제 제주가 가는 그 제주의 매력 있잖아요. 청정 자연 환경 힐링을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의 그 만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보완해야 될 해달라는 건 없어요? 뭐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해 저희들이 바우처를 이를 3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워케이션 인구를 유치하려고 지금 다른 데도 하고 뭐 강원도 같은 데가 제주도하고 비교해보면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불편한 거라든가 아니면 또 지원 한도가 조금 더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해가지고 워케이션 지원 한도를 이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한 거고요. 여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5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한된 그 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그걸 다 풀어가지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제 바우처로 그냥 정액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 길을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서 좀 근무도 하고 뭐 기업에 대해 그 기업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이전에도 하지 않았었나요? 워케이션. 워케이션이 이제 최근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돼 있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까 기업 유치 관련해서 정부가 기회발전 특구라는 거를 하는데 기회발전 특구는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지방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기업이 이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세라든가 지방세 그 감면 혜택, 세제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 특정한 이제 재정 지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규제 특례를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해서 이제 패키지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제 지방 이전이 되고 투자가 촉진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이제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제공이 되면서 지방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관련 법들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올해 3월 초에 이제 관련 이제 그 세부 지침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고시가 되면서 지정 그 신청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제 곧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고요. 앞서 우리 김인영 국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기업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또 제주도에서 상장하는 기업도 생겼으면 뭐 더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우리의 인재 육성 기업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가장 한지에 대한 것들인데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 또 특히 대학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영훈 도정에서부터 야라에서 제주대학교하고도 아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는가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정책 방향을 거기에 그렇게 두고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좀 전에 저희들이 이전 기업인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반도체 트랙을 통해서 양성된 그 제주대학교와 협업을 해가지고 양성된 인력들이 지금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직원의 한 50%가 이제 제주 지역 출신 내지는 제주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인재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메타 CNI라는 그 회사에서가 이제 첨단 과학 기술 단지 내에 연구 개발 센터를 뒀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제주대학교 출신 이제 연구원들이 3명 정도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그 대학하고 이제 기업, 이제 지자체 얘가 협력을 하면서 보여줬던 제주 반도체라든가 그 전에 왔던 이제 네오플 같은 경우도 협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채용되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신산업 육성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거 중점적으로 이제 몇 개 분야를 두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먼저 하고 있는 게 그 산학협력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가지고 우주산업 관련해가지고 민간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가지고 관련 트랙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또 내지는 인재 양성, 교육 훈련 비용, 그다음 뭐 인건 비전 나아가선 앞으로 그런 것까지 연계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제주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을 하고 내지는 이제 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 더 큰 제일센터도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양성된 인력들이 기업체에서 이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주 도정이 역점적으로 성장 기업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하다 보면 우리 향토 기업은 좀 관심권 밖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김현영 국장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시각을 갖고 계신지. 신산업 육성도 물론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지만 제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적인 향토 기업 육성에도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이 도내 향토 기업 대상 소기업들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성장 트랙을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제 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이런 영향이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키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기술이라든가 신제품에 대한 개발 지원, 공정혁신 개선, 시제품 제작 지원뿐만이 아니고요.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결해가지고 기술 교육 통해가지고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이제 우수 기술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 지난해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도내에서 이제 기술 개발된 제품을 대상으로 이제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구매 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도내에서 기술 개발된 제품이 이 공공판로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우리 지역상권.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삼촌들이 지역상권에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요즘 보면 뭐 어렵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요거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역 상권이라는 게 그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이제 경제 활동하는 공간이잖아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 이제 문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이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보면 이제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가 한 37개소가 되고 있고요. 거기 이런 상점과 전통 시장의 이용 편의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장 활성화나 상점 활성화를 해 가지고 이제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시설 현장 사업 이렇게 가지고 저희들 올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이 한 18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상권을 특화해 가지고 상권 하향성화 사업을 이제 진짜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그 제주시의 그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시 지역을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하기 위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상권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5년간 이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권 환경도 개선하고 이제 구역별로 테마 공간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편은 이제 골목 상권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그 사용처 확대를 저희들 염두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난해 말에 이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이 이제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에서만 돼서 골목 상권에서 쓰이는 게 좀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지난해까지 이제 30개 이제 상가가 좀 모여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완화를 시켜서 그렇죠. 20개 정도의 상점가가 있으면 지정을 해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고 앞으로도 이제 이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제주 지역에 맞게 그런 이 상권에 대한 밀집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탐나는 전. 네. 예. 작년에는 좀 할인도 해주고 뭐 현금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원래는 포인트 적립 바뀌면서 주변에서 좀 불편하다 그래요. 또 사용액이 줄어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 올해부터 포인트 적립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발행액이 한 19%, 사용액은 네. 16%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저희들이 그 정부 예산 편성 시기에 그러니까 탐나는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이 정부 예산 반영이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었고요. 또 제주도 역시도 제주도를 포함한 이제 다른 모든 지자체가 굉장히 재정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상품권이 추진은 운영을 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이제 조금 더 지원 효과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인트제를 도입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편성된 예산액이 90억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의 그 한 지난 3년간은 이제 선할인제도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예산도 많이 줄었고 정부 예산 자체가 일단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들 2월에 국비가 이제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포인트 내지는 이런 거 할인율을 좀 확대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탐나는 전이라는 게 지역 경제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가 어려우면 뭐 10%가 아닌 15%까지 더 해서 공공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탐나는 전은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혜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경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 건가 해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확보도 더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체감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기간을 정해가지고 할인 폭을 조금 더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공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나는 전에 대해서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찾아갈 필요가 있죠. 제가 그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제주 시청 근처에 가면 시청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그제 착한 가격 없으라고 했어요. 네. 식당이 네, 네. 있는데 꼭 거기 가서 식사를 그분도 하셨고 저도 같이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착한 가격 업소가 줄었나요? 최근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행정의 지원이 좀 줄어들었나?
라는 아 저희들이 홍보가 잘못 알고 있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네. 어, 도내 지금 착한 가격 업소가 21년도에 보면 216개소였고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301개소입니다. 와, 굉장히 많이 늘었죠. 100군데나 늘었네. 네. 많이 제 눈에 잘 안 보이지.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착한 가격 업소로 이제 선정이 돼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인상 등으로 이제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착한 가격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요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품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제 그 공공요금을 업소당 이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상하수요금 감면도 이제 지난해보다 폭을 확대해 가지고 매월 이제 55톤, 그다음에 물품 지원도 이제 거기서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네. 16만 원 상당 이렇게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월 중에 이제 착한 가격 업소를 신규 모집할 건데요. 지금은 이제 그 개인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제 외식업 쪽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외식업 말고도 이제 다른 개인 서비스업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어,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주변에 착한 가격 업소가 이제 많이 안 보인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네. 연결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우리가 좀 많이 이용을 해야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거 참 잘한다. 이거 뭐 제가 뭐 잘하니까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공 배달 앱 먹갭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더라고요. 네. 센터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더 확대할 방법이 없겠냐. 이거 참 잘하는 것 같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배달 앱이 워낙 지금 뭐 큰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공공 배달 앱이 좀 활성화되면 지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그 민간 배달 앱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증기 수수료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23.8%를 내고 있는데 저희 먹개비 같은 경우는 1.5%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가맹점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절약되나 보니까 지난해 12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먹개비를 통한 매출액이 한 53억 정도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제 들어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형 프랜차이즈가 공공배달앱에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가맹점 회사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이 먹개비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하고 이제 공동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내지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프랜차이즈 업소들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고자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좀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경제 현안이 많아요. 보면 김인영 국장의 설명을 참 조목조목 잘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제가 준비한 질문이 한 10개나 더 있어요. 다음에 또 나오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이게 중요한 거라서 요 질문 두 개만 더 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경제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더 분야별로 네, 분야별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APEC. 네, APEC. 제주도정의 역점이잖아요. 지금 네. 최고의 관심사이고 경제국장이 아주 최전선에 있어야겠어요. 이게 APEC이다 보니까. 이게 공모가 언제쯤 되나요? 지금 이 APEC 정상회의 주관 부처는 외교부고요. 네. 현재까지 공모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내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런 일정을 감안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개최 도시가 결정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그렇죠. 네. 올해 상반기. 그래서 한 6월 정도까지는 개최 도시가 결정이 되어야만이 이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네. 진행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APEC 유치에 제주도만 나서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네. 다른 지자체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제주도를 포함해가지고 한 4개 도시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천, 그다음에 부산, 경주, 제주 네. 이렇게 유치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 경주, 제주. 네. 제가
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APEC 유치를 왜 제주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제주도만이 갖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APEC 회원국이 21개국입니다. 그러니까 21개국 지도자들이 여기 와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해야 되고 네. 그럼 그거에 맞는 이제 품격 높은 회의 시설, 숙박 시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ICC가 있고 이 ICC를 보완해가지고 지금 제2센터가 착공이 됐고요. 그렇죠. 제2센터가 이제 내년 8월에 이제 완공 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도내에는 이제 5성급 호텔이 약 21개소가 있고요. 이 21개소에 7,000실 이상의 객실이 있어서 정상이 머무를 수 있는 이렇게 충분한 이제 시설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저희들이 강조하는 건데 이게 APEC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이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산업, 탄소 없는 선, 탈탄소 정책, 플라스틱 제로 정책 등 이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APEC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지향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개최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문 그 ICC와 중문 일대를 포함한 APEC 존을 통해 가지고 경호와 의전을 위한 좋은 환경이 구축돼 있는 거고 APEC이 11월에 개최되는데 11월에 제주도가 가장 이제 쾌적한 날씨를 보입니다. 예, 전국으로 보면 제주도의 평균 기온이 17.1도고요. 네. 전국은 13도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과 한편으로는 이제 국정 목표가 이제 지방시대잖아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때 제주가 APEC 개최지로서는 최적이 아닌가 하는 저희들의 강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지난 이제 외교부를 방문하셔가지고 이 APEC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제주가 개최지로서의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도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제주 유치의 이제 명분, 당위성, 제주가 가지는 강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PT 발표를 하고 이제 현지 실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이 아주 이 APEC 유치에 힘을 한 대 모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또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부분들이 또 있는데 뭐 택배비 문제라든지 또 해상 운송비 문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김인영 경제활력국에서 역점적으로 갖고 또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조만간 한 번 더 모셔서 오늘 나누지 못한 얘기는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우리 도민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 지금 최근 각종 지표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호전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상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금융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상장 기업 유치라든가 워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지역 소비를 확대하고 우주 산업과 같은 이제 신상정 산업을 육성해서 제주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경제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합리적인 소비, 경제 활동을 해나가신다면 제주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경제의 현실 그리고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경제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약속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나누지 못한 주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모셔서 나눌 수도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본방송 외에도 홈페이지
그리고 VOD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